겨울 채소 영하의 날씨에도 잘 버팁니다. 이번 영상은 영하의 날씨에도 죽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아니라도 한밤중 최저 온도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보일러나 열풍기를 돌리기에는 텃밭 농가에게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운영비가 버거울 겁니다. 채소를 얻는 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투자와 관리로 겨울 텃밭 온실을 관리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물 주는 시기입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물 주는 시기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주는 방법입니다. 한겨울 물의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분들은 괜찮지만 개울물이나 연못물 같이 건천수를 쓰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겨울 물주기만 잘해도 영하의 날씨에도 식물은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지금 열풍기를 이용해서 기르고 있는 쌈채인데요. 케일입니다. 자, 열풍기를 쓸 때는 온도가 잘 유지돼서 식물들이 잘 크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곧 온실 안에 영하로 떨어질 때도 식물들이 버티는데 한번 어떻게 버티는지 보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면 아주 추울 때 이렇게 냉해 피해를 입거나 잎이, 자, 그 다음에 잎을 꺾어 보면, 자, 껍질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예, 껍질이 벗겨져요. 예, 이게 냉해 피해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뜯어내고, 예,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냉해 피해를 입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온실 아니지만 비닐하우스를 2중 3중으로 씌우지 않은 곳입니다. 자, 이것은 온실 안에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한번 식물을 꺾어 보면요, 예,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죠. 예, 냉해 피해를 보지 않고 아주 건강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냉해 피해를 본 것은, 예,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피해가 입지 않습니다. 근데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때는 화목난로인데요, 예, 난로를 피워서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자, 영하의 날씨에도 참 잘 버티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심고 물관리를 잘 해주면 한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케일, 다채,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겨자, 적겨자, 쑥갓, 이런 것들은 정말 저온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리고 청경채도 굉장히 저온에 강한 식물입니다. 자, 이것도 온실 안에 지금 비닐을 씌우지 않고 기른 것인데요. 자, 아주 추위에 강한 식물입니다. 영하, 예, 5도까지도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청경채 같은 경우 영하 5도에도 물관리만 잘해주면 아주 잘 버팁니다. 겨울에는 물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정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그 수준에 머무를 때 물을 줍니다.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물을 줬을 때 동해의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열흘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됐든 되도록이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통은, 자, 온실 안에 두면 이 물통이 난로 역할도 해주거든요. 예, 이쪽 선을 중심으로 결로가 생겼거든요. 바깥 온도가 좀 높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 낮 동안 계속해서 이 물통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작은 난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물통은 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놓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아주 차가운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물통은 큰 것으로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 물은 앞에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 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모터로 해서 온실 안에 있는 물탱크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 물을 곧바로 쓰면 수온이 너무 낮아서 식물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통으로 물을 올리고 물통에서 어느 정도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물을 씁니다. 자,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아서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통에 물은 한 몇 도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약 5도 정도, 5도, 6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자, 그러면 연못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가보겠습니다. 연못물의 영온도는 영하 1, 2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을 직접 주게 되면 식물이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그래서 안에 물통에서 물을 어느 정도 데워서 쓰면 됩니다. 예, 한낮에 쭉 올라간 기온이 저기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을 가열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굉장히 뭐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날씨가 좋으면 약 10도 가까이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올라간 물을, 그러니까 미지근해지거나 찬 기운이 좀 가신 물을 주게 되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식물의 바깥에 있는 이렇게 영하 1, 2도 정도 되는 물을 직접 주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이 물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수는 뭐 보통 12도에서 14도 정도를 유지하거든요. 땅속에 있는 그 온도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의 물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도 없고 그냥 일반 물을 쓸 때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 물 관리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주지 마라. 온실 안에 물통을 마련하고 낮에 올라간 온실의 온도에 의해서 약간 좀 데워진 물, 미지근해진 물을 주어라. 예, 찬물을 직접 주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온이 너무 내려갈 때, 약 일주일가량 계속 영하에 머물 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준은 온실 안의 온도입니다. 온실 바깥의 온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실의 상황에 맞게 물을 주랍니다. 이것도 온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물이 남아 돌고요, 어떤 곳은 사막처럼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습한 곳은 물을 주지 않고 습하지 않고 메마른 곳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땅의 습도 정도를 봐서요. 자, 이곳을 보면 굉장히 땅이 축축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온실의 천장에 결로들이 맺히는데, 땅 물방울들이 맺히는데 이 물방울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물기가 많아서 이렇게 이끼류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은 물을 적게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결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은 땅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곳은 좀 물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온실 안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알겠죠.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흠뻑. 그래서 영하의 날씨나 이렇게 저온이 계속 유지될 때는 물을 주지 않는다가 됐고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겨울에 물 관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안 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전혀 안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온도와 성장 과정을 잘 보면서 물량을 조절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줘라, 얼만큼씩 줘라,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팜처럼 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실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바깥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온실을 운영할 때는 물량을 사람이 인공지능이 돼서, 인공지능이 아니죠, 사람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자, 오늘 텃밭 채소를 추수를 했는데요. 자, 얼만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다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수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쌈케일입니다. 겨울톱 밭에서 지르기에 네, 알맞습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들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자, 샐러드나 여러 가지 용도로 잘 먹을 수 있는 다채, 뭐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 매운 맛이 특징인 겨자채, 청겨자와 적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긋한 쑥갓, 그 다음에 쌈케일, 쌈케일도 굉장히 저온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추와 근대. 자, 이렇게 푸짐하게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나만의 온실을 만들어서 채소를 가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이제 먹는 재미도 있지만 기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